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라 1장에서 2장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경영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벨론 성에는 인재가 넘쳐났지만 바벨론 전역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황폐하게 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세금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 정책을 지방 분권화로 정합니다. 이를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온 각국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의 종교 행위는 인정해 주되 그 이상의 정치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제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페르시아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국 공동체가 성전에 주초를 놓은 시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65일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함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수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라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바사, 예루살렘, 바벨론, 깃발과 베들레헴과 느도바와 아나돗 등 출신지역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단, 임멜,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고레스, 미드르닷, 수룹바벨과 예수아 등 1차 귀환자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의 책 서두를 왕의 조서로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도 왕의 조서로 시작했던 것을 보면 현실 정치인들이었던 다니엘과 에스라의 글은 역시 서두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역대하와 에스라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전 기면까지 모두 돌려준 것은 남유다를 향한 제국의 투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목표는 남유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식민지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 페르시아에 많은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 70년 언약의 성취이자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조감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경제 파트너로 여타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며 여타 포로민들과 비교해 월등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요구한 네 가지 생존 방식대로 바벨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집을 지어라. 둘째,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셋째, 번성하라. 넷째, 바벨론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다시 말해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혹시 포로 기간 중 전쟁에 휘말려 바벨론의 병사로 끌려가 전사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월등한 민족이 되었고 유프라데스강 서쪽 레반트 지역의 거점 확보에 걸맞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끌려갔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귀환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모두 강제 추방했다면 2차 3차 귀환과 부림절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때 이방인들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1차 귀환자들에게 예물을 주고 귀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왕의 청구직이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성전의 계명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세워보게 하고 금, 은그릇 5,400개를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스룹바벨의 책임하에 돌려보내게 합니다. 한편 요세프스는 그의 책에 고레스 왕이 수리아에 거하는 총독 시신네스와 사트라부사네스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서신에 의하면 5,400점의 성전 기명들에 대한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누려오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크마를 주었고 밀가루를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벨을 주었어.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어.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페르시아 왕국과 왕가와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어. 고레스 왕의 조서와 명령 그리고 이러한 편지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계획 곧 건물과 그 안에 채워질 기명들까지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11명이었습니다.
일창 귀한 자들이 가서 행할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모아가가 된 4만 9,897명이 함께 1차로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을 가문별, 출신 지역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미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기에 지파별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명단과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출신 지역 중 느도바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느도바는 베들레헴 남쪽 약 6km 지점의 유다지파에 속한 성부입니다. 다윗 왕의 충성된 용사 마하레, 헬렙 등이 느도바 출신입니다. 페르시아에서 1차로 귀환한 느도바 사람들이 56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 델하르산은 태양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델하르산은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바벨론의 성읍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임멜 성읍에서 살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차로 귀환한 제사장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는 성전 재건에 앞장서기 위해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는 회중 42,360명 가운데 4,289명으로 10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한 레위인들의 수는 341명으로 제사장 수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습니다. 이는 아쉽게도 포로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1차로 귀환한 그 외 성전 봉사자들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노예였던 느딤 사람과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솔로몬의 종들까지도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족보가 불명확한 귀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는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또한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다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감수하며 귀환했습니다. 이처럼 1차 귀환자 총수는 회중 42,360명과 총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49,8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의 수를 보면 귀환자 수에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이 귀환할 때 많은 제사를 포기하고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바벨론이 불태워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